여야는 내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 동의안 표결을 실시합니다.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치명적 결격 사유가 발견되지 않았다며 사법부 수장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임명 동의안을 가결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.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 후보자가 재산 형성 과정의 문제점 등 부적격자라는 기류 속에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를 열고 당론 투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.